매년 6월 6일은 숭고한 호국정신을 추모하는 현충일입니다. 호국 보훈의 뜻을 기념하며 국립대전현충원은 현충원 전 묘역에 국민들이 직접 태극기를 꽂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는데요. 대전 충남 재향군인회에서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되새기며 환경정화활동과 함께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30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대전 충남 재향군인회에서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하여 현충탑 참배 후 잔벼밀묘역을 찾아 묘비 및 주변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있기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피땀을 흘리고 순국하신 우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잘 기리고 또 후손들에게 좋은 우리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 충남 재향군인의 향군회원 및 여성회원 200여 명이 참석하여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되새기며 5천여 개의 태극기를 꼽는 봉사활동과 묘역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준호입니다.